삭개오는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꾼 사람이에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고민한다고 키 한 자 자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타고난 숙명이 운명인데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경쟁자가 많아요.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구원의 선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인생을 바꿨잖아요. 옳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뜻깊은 파리로 정말 광복절에 또 한 번의 광복의 의미를 한번 일본 놈들이 말이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또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광복을 이루어야 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처해 있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붕괴되는 거 아니냐, 학자들은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 기도로 극복했던 그 위대한 상황이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살아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2층은 두 손 드는 속도가 늦어. 2층만 두 손 들고 아멘. 고생이 많아요. 오늘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꿀 사람만 아멘. 자, 보세요. 삭개오는 할 수 없어를 뭘로 바꿨다? 할 수 있어로 바꾼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달려갔다. 보세요. 뭐 했다? 이게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꾸는 첫째 열쇠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제 말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요. 달려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하다.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봐. 입으로 부족한 사람은 못할 거야. 자, 달려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하다.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다. 안 끄덕이는 사람 맛이 간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편하다. 맞아요?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편하다. 공감을 해. 누워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하다. 자는 것보다는 죽는 게 편하다. 여러분, 편하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려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달려갔다 이 말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봐봐요. 눈 훑어봐, 째려봐. 옆에 사람 눈을 볼 때 눈이 계란 후라이처럼 풀어져 있거나 썩은 동태눈깔처럼 맛이 갔으면 떨어져 앉아. 벼락 맞을지 모르니까 같이. 아무 희망이 없어요. 10리를 가는 사람하고 100리를 가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적어도 우리 속에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이 민족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아멘도 열정 가지고 해봐요.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아니,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야, 완전히 열정이 있어요. 놀랐어요. 제가 종로가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는데
그 기독교회관에서 초교파 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담당을 했어요. 설교 끝나고 그 뒤에 순서가 보니까 여러 순서가 있네요. 한 시간은 더 해야 돼 갔어요. 근데 저는 설교 끝나자마자 속초로 가야 돼요. 속초로 가서 합동측 교단에, 합동측 교단이라고 있는데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 서울신학교라는 그 지방신학교가 있어요. 그 합동교단 안에 그 교단 출신 목사님들이 한 3천 명 된대요. 그 합동교단 안에. 근데 그분들이 동문 모임이 있어요. 이 결집이 잘 돼요. 여름마다 속초에서 모여요. 그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날 밤부터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근데 종로가에서 이게 설교 끝나고 바로 가야 속초까지 가갔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설교 끝나고, 여러분 제가 밤에 속초에 아무개 집회를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 모인 큰 집회인데 아무래도 제가 다음식 이게 순서를 참여 못하고 설교 끝나고 바로 나가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예배 중간에 나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간에 나가는 사람치고 나는 잘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라고 온전히 드려야 열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집회라 좀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수준이 있더라고. 박수로 격려해주고 또 나름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기분 좋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내려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팍 뛰어오는 거야. 뛰어오더니 목사님 날더러 혹시 내 가는 차로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 자기도 그 교단 목사고 거기에 꼭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왔다고, 거기 가야 된다는 거야. 그분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워낙 착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 같이 가다가 이제 휴게소 같은 데 들렸는데 그분이 또 비싼 핵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먹자고 내놓더라고, 그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집 차비는 낼 줄 알잖아, 경고가 있고. 그래서 비싼 걸 사가지고 와서 먹자고 그래서 또 제가 또 먹는 은사가 있어서 잘 먹었어요. 이제 먹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문이 트였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저희 기사가 운전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데, 세상에, 이분이 서울 중곡동에서 목회를 한대요. 거기서 22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근데 이분 말이 푸념식으로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지금은 개척도 안 되고 지금은 절대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을 힘주어 얘기하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요새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안 되든지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개척해도 지금은 안 된대. 안 되면 저기는 안 되지, 왜 조용기 목사님까지 끌어들어서 안 되는 걸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막 그 얘기를 듣고 가는데 속에서 막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워낙 착해서 또 견뎠어요. 첫날 저녁부터 제가 가가지고 제 속에서 그게 살아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지금 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냐고, 왜 이단은 되냐고, 왜 한국교회가 빚으로 넘어가면 이단교회가 사가냐고. 이유는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왜 정교단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됩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 열정이 없어요. 속에 불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열정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시 민족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옆에 사람 눈 한번 봐봐요. 눈에다 힘주고 보지 말고. 불이 있어 없어? 열정 있어요? 얼만큼 있어요? 혹시 살기가 느껴져요?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열성당원 바울 한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거예요. 이 열정을 오늘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열정을 내게 주옵소서. 적어도 삭개오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주저앉아 있을 거냐고, 보고만 있을 거냐고. 열정을 차지해야 됩니다. 박수치면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지금 강 그만 그만. 그 정도에서는 연기도 안 나. 예전에 80년대 한국교회가 사람 막 움직일 때 막 불길 같은 막 그러면요, 세상에 앉은 자리에서 몸이 막 떠오르고 막 진동하고 그럴 때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우리 열정을 좀 찾읍시다. 다시 불길 가 그만. 다시 하면 그냥 박수가 그냥 팍 튀어나와. 그래 반주부터 해봐. 박자가 안 맞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신나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 불러오 불러오 충만한 주의 제단 불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받. 좀 더 열정을 해봐. 내 영혼 내 소원을 아 불러오 불러오 충만하게 하. 두 손 들고 하면 두 번째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올라갔다. 첫째는 달려갔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전이야. 도전.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요즘 성경은 돌부화나무로 올라갔다. 나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올라갑시다. 우리 장애물을 딛고 올라갑시다. 포기하고 울지 맙시다. 올라가야지요. 돌파합시다. 올라가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올라가는 비웃음도 따를지, 나이 든 사람이 이제 개처럼 올라가고, 원숭이처럼 올라간다고 할지 몰라요. 개의치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다시 시도합시다.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 이삭을 보니까 시기로 돌로 메우면 또 파요. 억지부려 자기 거라 하면 또 파요. 다투면 또 파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다시 파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우리의 기도로 이민족을 지킬 수 있다. 정말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망하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 무너졌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나는 이 민족이 다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강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올라갑시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신나게 춰. 뭐 하는 자. 춰.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 사람만 아멘 해봐. 참 정신 바짝 차린 것 같아. 불굴의 투지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사람만 아멘 해봐. 다시 시작할 사람만 더 크게 아멘 해봐. 한국교회를 일으켜 살리는 새벽을 깨우는 주자가 될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을 치러 간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요. 점을 치러 가면 신내린 사람한테 가야 돼?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 에? 가지 마. 그런데 만약 가야 된다면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면 바보야. 신내린 사람한테 가야 맞지. 인정할 건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미쳐 돌아가니까 80년대 이후에 성령 세대가 물갈이 할 때 성령 1세대가 가고 성령 불이 떨어지고 나서 후임자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몇천 명씩 되니까 후임자를 세울 때 성령 받은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세웠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을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박사까지 막 나왔어요. 너무 슬퍼.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장악을 하고 나니까 기도 방언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 가게 해요. 불이 꺼져 소방서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83년도에 제가 서울 면목 사동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하고 같이 친구 임규철 목사하고 같이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어요. 목사님들이 한 2,000명 오셨어요. 그 당시에 강의로 오신 분이 한경진 목사님, 조향록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무슨 그 당시에 한국교회 최고 대표적인 분들이 나오셔서 목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 초짜인 저는 계란이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환희를 느꼈어요. 이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2차 세미나 날짜만 기다렸어요. 3차 세미나. 세미나 쫓아. 그때부터 세미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신 목회 세미나, 연신원 목회 세미나, 무슨 세미나. 제가 1차에서 11차까지 한 10년 넘게 세미나에 광이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다 쓰는데 왜 안 되냐.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안 해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걸 깨닫고 제가 기도원 운동을 했어요. 저는 여기 남경산 기도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또 산청의 큰 십자가 기도원, 막 요즘 제가 기도원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원에서 밥 못 먹고 사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기도원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건전한 기도원이 수천 교회를 살린다는 거.
기도 운동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본 거예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세미나는 쫓아다니도 기도는 안 와. 기도 운동 안 와.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모였다는 건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으신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해. 당신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지 말고 내 교회에서 해라. 기도실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하라고 목사님들이 빗장을 닫았어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아무리 맹렬하게 타는 숯불도 장작불도 훑어놓으면 꺼져요. 훈김에 타는 게 있어요. 뭉쳐놓으면 생솔까지를 던져도 다 타요. 뭉쳤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용사여 뭉칩시다. 기도의 용사여 뭉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폭발하는 거라고. 그나마 이렇게 파리로 성회를 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로 도와 그리고부터 선교 본부가 안디옥으로 넘어와 버렸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 여러분과 나를 그 조금 순간에 저는 11시 집회해서 12시 반에 설교 끝나고 이리 왔어요. 가서 3시에 집회할 거예요. 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 영빨에 끌려서 내가 갈게요. 기도 많이 하시면 영권 있잖아요. 다를 때는 이런 날은 죽어도 못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뭉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위대한 거예요. 후토놈은 꺼져요. 신기해요. 옆에 사람 인사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너가 육아 나갈 수 없다. 주님이 일찍이 도장 찍었더라. 그래서 저는 목회가 나름대로 안정이 됐고 저는 나름대로 가만히 있어도 서로 붕여라고 2년 이상 이 스케줄이 다 짜져 있고 내 나름대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나는 기도원 이런 거 안 하면 너무 편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하는 목적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이걸 깨닫고도 안 하면 혼날까 봐서 불타는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교회는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지금 시대도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정말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제가 지난 가을에 캐나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토론토에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이단들은 전도하고 있더라고. 어느 이단 한국 이단이 가서 그 전도하고 있어요. 기성교회는 안 해. 그 열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아니에요. 올라갑시다. 도전합시다. 도전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시퍼런 요단강을 향해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어요.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도전할 거예요? 악착같이 일어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도전합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래봬도 청년 회장을 지내신 몸이 옳시다. 갑자기 비웃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일입니다. 놀랄 일은 지금부터예요. 그 청년 회원이 몇 명이냐면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가 서울 전농동에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게 된 것은 우리 신학교 다니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 장인어른이 너무 힘들게 개척하고 어려우니까 날 들어가서 도우라고 끌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교인이 6명이에요. 교인이 몇 명? 주일학교 애들 2명이에요. 그래서 7명 교회예요. 청년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청년 회장으로 임명하더라고요. 신학생이래요. 교인들이 날더러 청년 회장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청년 회장들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래요. 그래서 또 한다고 그랬더니 부장되는 분이 거기서 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을 한 분이 텃세가 심해요. 주일학생은 몇 명? 2명 모아놓은 노하우를 나한테 배우래요. 자기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2시간씩 오래요. 그 집까지 찾아갔더니 한 말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웃기지 않는 소리 또 하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또 하고 막 이해가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헌소리 또 하고 석 달 동안 갔더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하산하래요. 나처럼 힘들게 주일학교 보조교사 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더니 오전 오후로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어른 예배가 있어요. 중간에 짬이 있어도 집에 갔다 올 시간은 안 되고 교회는 몇 평인지 알아요? 6평이야. 교회가 가정집 2층을 개조했는데 교회당이 몇 평? 사택이 6평, 교회당이 6평. 그래도 널널해요. 교인 6명이니까. 7자짜리 장의자가 5개 들어가. 근데 교회가 있을 데가 없어요. 노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중간에 짬이 나면 골목으로 나가면 그때는 하차가 없던 시절이라 애들이 바글바글 놀아요. 껌 하나씩만 사서 놀아주면 나를 애들이 친구로 붙여줘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 내가 다 따버려요. 공평하게 놀아주면 애들이 입이 찢어져. 와, 위대한 분이다. 석 달간 놀아줬더니 나만 가면 애들이 대장님 오셨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만에 골목길 오야봉이 됐어요. 전농동 답신리 배봉동 일대에 골목마다 골목대 대장을 시켜놓고 내가 오야봉이 돼. 한 번은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총 집합령을 내려가지고 우양우차양자 앞으로가 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석 달 만에 120명이 됐어요. 넉 달 만에 270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120명부터 사고가 터졌어요. 6평 교회로 못 들어와. 제가 6평 안에 79명까지 넣어봤어요. 도저히 더 이상 발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놀이터, 골목, 계단 밑, 모세반, 다윗반, 솔로몬반 피켓 들고 나가서 애들을 가르쳐. 교인들이 교회 오다가 발에 걸리는 게 애들이야. 뭐 내 새끼들이 남의 교회 앞에서 이렇게 떠드냐고 막 짜증내. 애들이 오죽 똑똑해. 우리도 이 교회 다니는데요. 왜 안 들어가고 밖에서 떠드냐고. 좁아서 못 들어간대요. 그때서 자기네 교회가 쩐 걸 알았어. 그때부터 교인들의 기도가 나와. 우리 교회 넓은 데로 옮기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넓은 데로 옮기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데 그 무렵에 전농동 로타리에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참 훌륭한 장로님. 이 장로님이 건물을 지었어요. 4층 건물을 한 층이 120평인데 4층 건물을 지었는데 워낙 거기가 몫이 좋아요. 전농중학교, 해성여자중고등학교, 산업대학, 무슨 시장 뭐 다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아.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학원, 문방구, 뭐 체육관 막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3층을 비워놨어요. 왜? 교회를 주고 싶은 거야. 자기 생애에 건물을 갖고 보니 하나님 섬기는 예배당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농동 일대 개척교회를 지어놔요. 우리 건물로 오시면 다른 층에 비해서 교회는 절반 가격으로 드립니다. 그 전화를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셋이 앉아 밥을 먹다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절반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때 돈 1800이래.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끊으시면서 올라가지 못할라무? 올라가지 못할라무? 전화를 딱 끊으니까 충청도 아줌마인 우리 사모님께서 먼저나요? 하고 물었어. 우리 목사님이 여차저차 저차여차 전화하니까 청년회장이 까짓것 목사님 작정기도 하지요. 뭐? 뭐 하자고? 저는 작정기도의 만능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숱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간증을 하려면 며칠 해도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작정기도 하죠 뭐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청년회장이 책임지고 작정기도 인도할게요. 목사님 광고만 해주시면 제가 인도할게요.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일찍 끝났어. 저녁에.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새벽 낮 저녁 100% 출석이야. 7명 6명인데 나까지 7명이잖아. 야, 저녁 설교를 일찍 끝내더니 여러분 청년회장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보름만 작정기도 하면 넓은 데로 옮길 수 있단다고 여러분 청년회장을 따라서 기도해달라고 박수치라고. 그래서 화려하게 제가 등단을 했어. 지금은 제가 물덩어리지만 그때는 불덩어리야. 여러분 주의 성찬 기도합시다. 쫙 쫙 기도하니까 조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쥐야 쥐야 하니까 밖에서 부랴부랴 소리로 들어가지고 밖에서 칠통이 물떠가지고 다 교회로 몰려왔어. 어디서 불났냐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불나버렸다. 빨리 불 꺼자.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버렸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갔어. 물도 부어버리고 갔어.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이 파출소에 연행돼서 끌려가셨어. 파출소에 끌려가니까 세상에 우리 사모님이 그 조만 예배당에서 나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는 무슨 죄인이냐 가만. 한나절 지나니까 목사님이 어흠 하고 올라오시더라고 계단. 어흠 하고 올라오니까 우리 사모님 얼굴이 확 펴지더니 뭐라카 왔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괴짜셨어. 어, 내가 주범이 아니고 청년회장이 주범이라 하니까 날더러 가락하더만. 진짜 괴짜셨어. 그날 밤도 주여 주여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파출소 순경이 청년회장 잡으러 왔어. 이 교회 청년회장이 누구냐 따라 그랬더니 파출소로 가지. 파출소 소장 되는 분이 다리 꼬고 앉더니 선생 차 한잔 할 거냐 공짜니까 달라고 그랬어. 차 한잔 갖다 놓더니 날더러 선생 계속 떠드실 겁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보름만 떠들면 이사 갑니다. 그런데 만약 못 떠들게 하면 이사도 못 가고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암흑의 순경 지하 부하 직원을 부르더니 지도 갖고 그래. 번지수까지 다 나와있는 관할 지도를 내한테 돌려놓더니 선생 그러면 보름만 떠들면 자기네 관할 밖으로 가는지 안에서 안으로 가는지 보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길 건너편이야. 관할 밖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선생 어여 가시래. 그날 밤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파출소 순경들이 와서 지켜 돌아가면서 동네 사람 막아줘. 쉿 보름만 떠들면 이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 내놓고 신나가 신나게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이렇게 맛이 갔어. 2층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왜 안 온지 알아? 2층에서 너무 힘없이 대답을 해가지고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다 기운이 빠져버렸어. 진짜 믿고 기도해. 그때 제가 나가서 여러분 2차로 또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쌍수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러다가는 이 자리서 마저 교회 못 한대. 제가 그랬어요. 2차 작정 기도는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자. 그 다음날부터 전교인 7명이 어디로? 그때는 차가 없어요. 막차 타고 가서
통행금지라는 게 있어 서울에. 그래서 4시에 통금이 해제돼야 나와. 밤새도록 산에서 울어. 세상에 밤새 기도할 때는 추운지 모르는데 아침에 첫 버스 타려고 내려올 때 겨울철이라 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발등이 깨지려고 막 너무 추운 거예요. 버스 5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버스 기다린 시간이 그 북악터널 지나서 평창동이라고 맞바람 불고 엄청 추운 골짜기. 세상에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늦잠 자갖고 5시 반 돼야 나올 때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름 동안. 그래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밤마다 산에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보름 동안. 2층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아직도 약해. 응답이 안 왔어. 안 온 이유는 2층 때문에.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다 기운이 빠졌어. 그때 지가 나가서 여러분 3차 또 합시다. 그랬더니 그 저를 주일학교 보조교사 훈련시킨 부장 이집사라는 분이 삿대질하면서 저놈 따라다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될 걸 기도하래. 아니 여러분 될 걸 뭐하러 기도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했지 않냐. 3차 가실 분들은 밤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안 나오시고 할머니 두 분만 오셨어. 기도는 할마시들이 최고야. 할머니 두 분하고 다시 삼각산으로 3차 올라갔어. 첫날 저녁에 할머니 한 분이 가슴을 팍 내리찍으면서 청년회장님 미치겠어요. 아니 목사님도 안 오셨는데 미쳐버리면 어떡해. 왜 그러시냐고. 답답해 미치겠어. 그 삼각산에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살아있을 때는요 하룻밤에 평균 2만 명씩 기도를 했어요. 늦게 가면 그 골짜기 그 넓은 큰 산에 무릎 꿇을 자리는 사람이 깨알처럼 박혀있어요. 늦게 가면 서서 기도할 소성이 앉을 데가 없어. 몇 번 제가 늦게 가서 바쁘니까 늦게 갔다가 서서 기도하고 오다가 모처럼 일찍 가서 기도하기 좋은 자리 하나 잡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오더니 빗길에 자기 자리라고. 그래서 내가 전세냈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분이 교양이 있는 분이야.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응답받은 자리라서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얼른 비껴줬어. 응답받은 자리에 가면 고향집 친정집에 온 것 같아.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지. 그렇게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살아있었어. 그렇게 기도할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 기도하지 않으면 표적이 안 나타나. 슬픈 현주세요. 그나마 이민족의 희망이야 우리가.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잡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울면서 손을 딱 가르쳐. 두 사람을 딱 집어내. 봉하대가 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기도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여. 영음으로 기도하는 영음. 여러분 영음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의 영음의 대가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설립했던 김응조 박사. 80년대까지 그분이 그 교회가 그 대학이 어디 있었냐면 성결교 신학대학이 서대문 행촌동에 있었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러 여러 번 갔어요. 학생들이 한 500명 앉아있어요. 마이크 안 써요.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강의를 하는데 맨 뒤에까지 속삭이듯이 다 또렷이 들렸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5천 명을 놓고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바람의 방향을 맞췄을 거다 뭐 별 헛소리를 해. 내가 속으로 너희들이 영업을 하냐? 여러분 영적인 이 상태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모임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져야만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을 딱 집어내면서 목사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어떡해요.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 입이 열리면서 기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내 눈에 보여. 이 할머니는 낯놓고 기억자를 몰라 글을 몰라. 그런데 그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성경을 줄줄 읽어버려요. 이분은 며느리가 시장에 장사하는데 며느리 눈치 보인다고 며느리 바쁠 때는 도와줘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와. 이런 분이 며느리 손 거머잡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날라리 같은 손녀딸 둘 데리고 나오고 이분이 여덟 가정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3차 작정 첫날 이 할머니가 열려졌고 넷째 날 또 다른 할머니가 열려졌고 일곱째 날 제가 열려졌어요. 제가 그날 밤 받은 간증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쳤다 갈까 봐.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마지막 날 15일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건물주 장로님을 날들어 찾아가래요. 주일학교 돈 2만 원 있는 거 가지고 가래요. 하나님이 컨닝해서 주일학교 돈 2만 원 있는 것도 알더라고. 그거 갖다 주고 그 장로님한테 그 홀에서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래. 부흥회 날짜도 하나님 보여주는데요. 달력을 보면 연휴 될 때는 빨간 줄로 쭉 써있죠. 그런 식으로 달력에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 빨간 줄로. 그래서 나는 이 집회라는 게 영적인 큰 절기라는 걸 믿어요. 거룩한 절기예요. 그 주간에 가서 2만 원을 관리비로 주고 여기서 우리 부흥회 좀 하자고 그랬더니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분인 충남 홍성의 이홍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지금 그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 이홍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가 부흥회 포스터 붙이고 옛날 강대상이 크고 무거웠어요. 2층에서 내려서 3층으로 올려가는데 손가락은 찝히고 피가 나도 강대상은 기스나면 안 된다. 얼마나 조심조심해서 니아가루 실어서 옮겨놓으면 부흥회 포스터 붙이고 가보면 강대상이 없어졌어. 이거 큰일 났다. 이 강단이 어디로 없어졌나. 옛날 교회로 와보니까 거기 놓였어.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목사님 미친 짓 한다고 노벗어서 옮겨놓은 거야. 그분이 강사 허락도 해놓고도 안 믿으시는 거야. 네 번 강대상이 왔다 갔다 했으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 그래도 부흥회가 열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당기고 일어서서 또 당기고 얼마나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든지 강대상에 헌금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은혜 받으면 반드시 헌금해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지 안 드리면 마귀한테 뺏겨요. 심어야 재물이 없는 재단에 불이 안 내려. 주의 재단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재물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인정할 건 안 하고요. 어린애기 도시락이라도 두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 물을 먼저 부어야 짝두샘에 물이 나와. 여러분 모든 은사는 기도로 받지만 물질은 심어야 줘요. 왜 아멘이 갑자기 흉년 드냐고. 뭐 거룩한 척 하면서도 루터가 말한 대로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니까 헌금이 이렇게 강대상에 쌓이는 거예요. 셋째 날 통계를 냈는데 1800이 넘어. 생각해보니까 박수 쳐야 되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 넷째 날 돈을 치르고 남의 건물에서 부흥회 하니까 옛날 바닥 좋지도 않은 세멘 바닥 아니에요. 옛날 건물들 잘 돼야 돋구다시 하는 건데 그 세멘 바닥에서 부흥회 할다 하니까 돗자리도 깔고 라면 박스도 깔고 신문지도 깔고 온갖 장판 조각도 깔고 그걸 이것저것 깔아놓고 구해다가 거기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임시로. 그런데 이제 우리 거 되니까 싹
쓰레기 치워버리고 걷어버리고 장판을 깔았어요. 의자는 갑자기 못 들으니까 장판을 깔았는데 6평에 있다 120평이 오니까 지구상에 그보다 더 넓은 홀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집회 끝나도 안 가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울면서 돌아. 좋아서 나하고 권사님 아들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까지 옛날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뒹굴듯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뭐라 한지 알아? 야! 홍해만 갈라진 게 기적이냐? 우리 교회 옮긴 것은 더 큰 기적이다! 그 감격이 아직도 지워지질 않네요. 영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세금도 안 나간다! 알아들어요? 우리 열정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기도도 도전이에요. 미쳐는 안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몰라도 기도 대장 되세요.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꾼 건 첫째는 뭐요? 달려갔다 열정이야. 둘째는 올라갔다 도전이에요. 셋째는 즐거워했다. 기쁨이야, 기쁨. 6절 보면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하니까 그냥 입이 찢어져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급히 내려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써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좋아했죠.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아했지. 뭘 또 아멘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를 봐요. 너무 좋아하는 기쁨.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남시에 있는 암흑의 교회 붕회를 갔어요. 어디에? 하남시.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해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옛날에는 중부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하남으로 돌아서 이렇게 광주로 넘어갔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정말 아기 진달래 너무 멋있게 피어있는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예요. 지날 때마다 저 교회 너무 아름답다. 저런 교회는 누가 목회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 그 하남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절도를 부흥회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지하가 본당인데 어줍고 일주가고 짓다 만 것 같고 교회도 좀 그래. 장로님이 6분인데 얼마나 목사님 동역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야. 좋은 시어머니 아니가 못된 시어머니. 얼마나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그 목사님이라면 나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저 목사님 너무 힘들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속이 쓰린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 저하고 목사님실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앉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마다 너무 감격과 한이가 넘쳐요. 아니 그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 충격받고 은혜 받았어요. 나는 어디다 기쁨 팔아먹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나? 여러분 속에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억지로 믿어주는 척하고 정말 꼴상 사납게 다녀주는 척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생색내고 믿고 지 돈 가지고 헌금하라. 무슨 지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지. 여러분 건방 떨지 말고요 회개하고 하늘의 기쁨을 다시 찾읍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아멘.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그만. 알았어, 그만해. 왜 제 눈에 나는 슬퍼요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내게 강 같은 이렇게 찬송, 내게 강 같은 평화, 속으로는 내게 강 같은 걱정, 내게 바다 같은 근심. 자꾸 속에서 이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가 주시는 하늘의 기쁨 찾아야 돼요. 사람이 최고 성도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건 죄예요. 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볼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괴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악이란 놈이 기쁨을 앗아가요. 그렇게 기쁨에 살던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는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시편 51편에 침상이 썩도록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는 거야.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인 이 기쁨의 감격을 오늘 찾아서 갑시다. 이 기쁨을 찾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련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 일을 해냅시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서 봅시다. 정말 일어서 봅시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먹을 불 끈지고 하나님 내게 열정을 좀 주십시오. 내게 열정을 주십시오. 내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옵소서. 이 기쁨 찾아서 이 민족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손잡아 주옵소서. 내가 기도에 용사되게 하옵소서. 한번 생명 걸고 제가 종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